이제 종류별 검사 결과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의사가 수프튼 컬처 처방을 내면서 AFB부터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실 텐데요. AFB는 애시드 페스트 박테리아입니다. 애시드 페스트는 산을 견딘다는 의미인데, 세포벽이 있어서 산을 견디는 막대기 모양의 세균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결핵균입니다. 결핵균이 배양되는데 짧게는 3주, 길게는 8주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가 퇴원을 한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의료인에서 잠복 결핵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AFB가 포지티브가 나왔다고 하면 결핵을 정확히 감별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되죠. AFB를 위해 가래 검사를 받은 후에는 가급적 빨리 검사실에 내려줘야 하는데요. TB균이 열과 빛에 약하기 때문에 더운 환경이나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에는 두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한번더 나가면 TBPCR이 있죠? 폐결핵이 의심될 때 균의 핵산을 증폭시켜서 결핵균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번더 들어가면 호흡기 바이러스 14종, 20종과 같은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죠. 14가지 혹은 20가지 혹은 그 이상의 바이러스 종류가 있습니다. 결과는 포지티브, 네거티브라는 결과로 알려주죠. 자, 여기까지 수프튼 검사로 많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해보았고요. 이제 블러드컬처 검사 결과지를 볼까요? 이 결과지는 3세트를 진행한 검사이죠. 다리, 손, 중심 정맥에서 혈액 검사를 시행했다고 가정하고요. 무균 처치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죠. 결과는 대부분 노그로스로 나옵니다. 5일 동안 배양을 시켰지만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 균이 검출되었다면 이 표에서 보이듯이 결과 값의 그로스로 표현이 될 테고, 이전 편의 수프튼 컬처 결과에서처럼 동일하게 어떤 균이 자랐는지도 보이고요. 이것이 어떤 항균제가 민감한지 나타나고, 어느 정도의 항생제 농도로 이 균을 잡을 수 있는지 결과값으로 보입니다. 복수나 간담도개 등 인체의 어딘가에서 검체를 추출해서 컬처를 진행했다면 바디플루이드 검사 결과로 나올 것이고,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컬처를 진행했다면 브론키얼 워싱, 그리고 질과 같은 곳에서 검사를 했다면 바자이나 수압, 카테터와 같은 곳에서도 팁 컬처가 가능하죠. 하는 김에 유린과 수툴도 잠깐 하고 가볼까요? 유린 컬처 결과표에 제니토리 유리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비뇨생식이라는 뜻입니다. 유린 컬처 결과에서 나머지는 다 같은데 특이한 부분은 WBC가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요. 방광에는 백혈구가 없어야 하는데 유린에 백혈구가 포지티브라고 표현되는 것은 방광염, 요도염, 전립선염과 같이 문제가 있거나 균이 있을 때 그것들을 죽이기 위해 WBC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툴의 파라사이트 에그 이그제미네이션은 기생충과 기생충 알과 기생충 유충을 찾아내는 것이고, 프로토조아 이그제미네이션은 아메바 같은 원충류를 찾아내는 것이죠. 수툴 마이크로스코피는 백혈구, 적혈구가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고, 오컬트 블러드 수툴이라는 것은 잠혈, 즉 분변 속에 혈액 성분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마이크로스코피와 오컬트 블러드가 포지티브로 확인되었다면 위장관 어딘가에 출혈이 있다는 이야기라서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하죠. 수툴 팻은 지방변이죠. 지방 소화가 안 되고 배출이 되었다는 것이라서 위장관에서 지방이 분해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역시 포지티브가 나왔다면 추가 위장관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량이라는 말이 보이는데요. 정성, 정량이라는 것 많이 보셨나요? 정성은 균이나 있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발견이 되었다는 뜻이고, 정량은 그 발견된 무언가가 얼마나 있는가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정성 검사에서 위양성, 즉 거짓 양성 결과가 많기 때문에 정량 검사를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 매우 여러 가지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요.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서 정신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결과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알고 있어도 제가 신규 시절 포지티브, 네가티브만 보면서 무언가가 있고 없구나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은 의미를 알고 일하게 되는 것이니까 업무의 이해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혈액 검사와 미생물 검사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